네, 노현동입니다. 아이고, 날쌔, 김 사장. 당신 정말 당신 상대 못할 사람이구만. 아이고, 그건 내가 할 소리지. 어머님 계시나? 권리는 홍 사장님께 있는데 송인수 과거에 대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 어째? 왜? 겁나시나? 아, 그럼 김 사장이 직접 날 찾아오든가. 아, 나야 뭐 누가 되든 상관없으니까. 아무리 원해도 당신이 원하는 거안 나와. 끊어. 그래, 끊고 싶으면 끊어. 난또 하면 그만이니까. 김기태랑 무슨 볼일 그렇게 기냐? 아니, 그놈이 뭘 지고 있길래 설레발을 쳐? 너랑 인수년하고 무슨 거래를 한 거야? 이제 인수랑 저랑 띄워놓기 위해서 사기꾼들 술수까지 동원하세요? 이제 좀 그만 받아주세요. 인수 엄마 며느리입니다. 아침하고 저녁날 맨날 보면서 아직까지 그러세요? 너 찔리는 데가 있구나. 사설 긴거 보니까. 응? 인수년은 왜 지의 집에 가서 잔 거야? 기태한텐 무슨 약점을 잡힌 거야? 그런 거 없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대체 뭘 지고 있길래 신형을 뭐? 신형을 통째로 달라고? 아이고 독사 같은 놈, 응? 아 지금 나더러 인수년하고 신형을 바꾸란 거야? 이거 어디다 다 쑤셔놨나 걱정했더니 야, 집좀 들어가니까 방골이 잡히네. 다안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지. 이모님 준 것도 많고. 이만하면 됐다. 배영순, 웃자. 누가 운대?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동서, 작은 거는 동서가 좀 할래. 난 가게 좀 나갔다 올게. 네. 저, 근데요, 형님.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내다보지도 않으시고. 아, 형수님, 아니, 나가보세요. 수고하셨어요. 제가 뭘요. 동서 그럼 수고해. 저기, 저, 접근 중이랬죠? 내가 버릴게. 아, 예, 됐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고, 예, 당신 이렇게 마무리 정리 잘해. 나 마당 좀 치울게. 뭐야, 왜 이래? 집안 분위기가 왜 이렇게 싸하냐고. 나중에 얘기하자. 뭐, 지호 때문이야? 지호 또 엄마 속상하게 했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아니면 뭔데. 아, 진짜. 내가 엄마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 그렇지 마. 그 당분간 어머니 방에 들어가지도 말고. 아니, 그런 거 아니면 도대체 뭐해 그러는데? 어? 아니, 왜 엄마가 저렇게 안방에만 계셔? 왜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래? 미안하다. 그때가 되면 얘기해 줄게. 응? 아, 진짜. 아까 전화했으면 됐지. 왜 또 왔어? 작은 언니랑 무슨 일 있었지? 전화도 못하게 하고. 인수가 지호를 달랜다. 뭐라고? 정말 그랬단 말이야? 어머니도 다 아셔. 인수가 지호 달래는 것까지. 인수 언니 정말 너무한다. 큰언니랑 나 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뻔히 다 알면서 어떻게 지호 달란 소리를 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네, 국밥집입니다. 나야 언니. 어르신 좀 어떠셔? 어떠실 것 같니? 미안해, 언니. 힘들게 해서. 미안해?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이따가 한번 갈게. 가서 얘기해, 응? 오지 마. 어디로 오겠다는 거야? 언니, 힘들겠지만
우리 피하지 말고 얘기로 풀자. 그렇게 해. 넌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가 있니?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넘쳐? 지금 우리 집이 어떤지 알기나 해? 짐작도 못하겠어? 언니가 지호 엄마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내야. 언니, 옛날 일 기억 안 나? 큰 언니가 작은 언니랑 나 다른 집에 보냈을 때 큰 언니 패줬다면서. 그거랑 언니가 지호 버린 거랑 뭐가 달라? 아니지. 그때 큰 언니는 어려서나 그랬지. 우린 동생이었고. 근데 작은 언니는 자기가 낳은 핏덩이를 버렸어. 맡긴 것도 아니고 14년 동안 내팽개쳤다고. 근데 이제 와서 엄마라고? 낳았다고 다 엄마야? 나도 언니 패주고 싶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죽도록 패주고 싶다고! 그만 끊자. 언니, 언니 잠깐만. 뭐야, 아직도 할 얘기가 남은 거야? 미안해 언니. 저기, 그치만 이미 시작된 일이잖아. 그러니까 너 정말 동생한테 이런 쓴소리까지 듣고 아직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나도 내가 뻔뻔하다는 거 알아. 그치만 내 생각엔 변함 없어. 언니, 우리 힘들어도 여기서 덮지 말고 수용제 매듭 짓자. 그렇게 해, 어? 이만 끊자.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애랑 더 이상 말 못하겠다. 언니, 언니! 지호 문제라니? 왜, 인호건이 큰아들이 뭐 말썽피니? 아가씨, 나 인터뷰 안 한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아니, 왜 올케가 그 애 문제에 나서? 그 애랑 뭐 있니? 뭐라고? 지호라는 애 말이야. 걔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없냐고. 그 애가 왜 궁금한데? 잡지사 기자라는 사람들은 뭐든 그렇게 다 궁금하냐? 뭔지 모르게 냄새가 나. 인수하고 걔하고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그 애가 기관지가 좀 안 좋아. 그래서 인수가 진찰해 준 거고. 그래서 지호 진료 카드를 보고 있었다. 근데 왜 후다닥 감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내 직감이 맞을 거야. 쓸데없이. 나 진료 시작해야 돼. 너 그만 가서 일 봐. 어제 왜 안 들어왔는지는 물어봤어? 아, 집중추궁도 해보지 왜. 진료 시작 5분 남았습니다. 아, 10분만 연기시켜줘요. 큰오빠, 인수가 요즘에 진짜 이상하다. 부원장님, 어떡할까요? 이봐요, 내가 연기시켜달라잖아. 할 얘기 있다고. 내 말...